네, 안녕하세요. 2020 도쿄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구공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대구 또 토박이기 때문에 전 어렸을 때부터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습니다. 사실 오승환 선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승환 선수도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구자욱 선수도 왜냐면 저랑 같은 성을 가지고 또 이제 구씨가 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먼 사촌이기도 해서 좀 정이 가서 구자욱 선수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구자욱 선수가 이제 족보로 따지면 저희 아버지 벌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구자 뭐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지우고 싶은 흑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회하려고 원래 솔직히 저 시구 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거는 좀 그때 좀 만회를 해보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좀 2012년 때 만회를 하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 했을 때는 저희가 금메달 따더라도 이렇게 좀 이슈가 되진 않았거든요. 펜싱도 잘 모르고 했고 어떻게 보면 시구가 퍼포먼스 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펜싱을 좀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좀 많이 후회스럽더라고요. 뭐 안 보이기도 했지만 사실 뭐 공도 잘 못 던지기도 했었고 공을 좀 잘 던졌더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오늘은 조금 많이 준비는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구자욱 선수한테 잘 배워서 잘 던져볼 생각입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피지컬이 진짜 좋으시네요. 저 근데 이번에 진짜 저 2012년도 때 삼성랑 시구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아주 패대기 시구 했거든요.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 이걸 만회하려고 나왔거든요. 더 못 던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이슈 되죠. 올림픽이라 생각하고 던지시면 그럼 긴장해서 못 던진 것 같은데 안 돼! 왜 일로 가! 자, 제가 펜싱 말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저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 예. 제가 아들 뻘이거든요. 아들을 너무 그 본자로 맞죠? 네. 제 아버지가 구 자자 돌림이거든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시작 오늘 하십시오. 자, 이어서 오늘의 시구 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구자는 2020 도쿄올림픽 남자 펜싱 샤브르 단체전 금메달 리스트 대구의 자랑 구봉길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샤브르 금메달 리스트 구봉길입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도쿄올림픽 금메달의 그 기운을 우리 선수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파이팅의 메시지도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 라이온즈 어렸을 때부터 엄청 팬이었고요. 항상 제가 어디에 있어든 응원을 많이 했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부상 조심하시고 더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또 깜짝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자욱 선수가 배트에 챔피언 사인을 해서 선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자욱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구봉길 선수의 야구 실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와우! 자, 시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구봉길 선수가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펜싱이 이제 사실 비인기 종목이라서 일반 사람들이 참 어려울 텐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이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정말 여기 주변에 많은 이제 클럽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보시면 더 보시는 것보다 직접 하시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삼성 팬이었는데 항상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결과나 이런 것을 많이 응원했고 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랑 삼성 라이온즈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펜싱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일 안 돼요. 펜싱은 비 오면 저는 실내 운동이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실내 운동이라 상관없어요. 습도 이런 것도 경기력 영향. 저는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삽니다. 근데 이제 도복이라서 좀 덥긴 해요. 대구 분이시죠? 저는 대구 전 토박이에요. 만천동에. 만천동. 원래 어디 원래 계세요? 저 원래 대구입니다. 아 대구요? 네. 저 길 가다가 플랜카드 걸려 있으시더라고요. 만천동에. 네. 아 근데 제가 화면으로 봤잖아요. 어디 피지컬이 제 단체에 뛰었던 애주 그 오상웅 선수 있잖아요. 딱 이 피지컬이거든요. 와 피지컬 진짜 좋다. 펜싱을 했었어요. 오늘 피구 잘 지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네.